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면서 거의 러시아군의 주도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바흐무트 전투가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현 위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바흐무트는 러시아군이 시가지에서 불과 두 블록 정도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치열한 시가전에서 우크라이나군 전술은 러시아군을 건물 내부로 유인한 뒤에 건물 자체를 파괴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수부대와 와그너 PMC의 여러 중대가 건물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폭발에 휘말려 거의 완전하게 괴멸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은 아주 건물이란 건물은 모조리 파괴하는 그런 전술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바흐무트 전선 러시아군은 와그너 그룹과 정규군과의 갈등 관계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러시아군 사령부가 탄약 제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수하거나 남아서 죽겠다 이런 엄포를 놓자 러시아는 정규군으로 교체해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격 지역에는 대부분 공수부대가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후퇴 금지 명령까지 내면서 돌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전쟁이 명확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이 소모 전략이라는 판단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요. 소모전이라면 수적 우위에 있는 러시아에게 단연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후퇴 작전을 벌려야 하는데 어째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와그너 PMC가 거의 전멸 상태에 있는 데다가 러시아군의 엄청난 전사자 그리고 불만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수많은 전차와 무기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절체절명의 강한 항전 의지와 서방의 지원과 서방제 무기로 맞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작년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탈환 그리고 헤르손에서의 반격 성공 요소는 하이마스 등의 정밀 타격 및 장거리 타격 자산도 있지만 러시아군이 스스로 과도한 소모를 통해서 자멸하면서 얻어진 결과가 더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전선에 러시아군 갈아넣기를 계속 유도하고 예비 병력을 제때제때 밀어넣지 못하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러시아는 국내 사정으로 보아 바흐무트 승리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상징적으로 바흐무트에 집착하는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공식 바흐무트를 함락했다는 선언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완전 장악했다는 전언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에 못지않은 희생이 따르겠죠. 하지만 모든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주력을 바흐무트 전선으로 끌어모으고 그 밖에 취약해지는 전선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준계 공세와 맞물려 있다고 보아서 전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바흐무트 이남의 아우디우카, 마린카에서 러시아 공세의 격파, 또 불레다르에서의 대파, 북부 크레민나에서의 러시아군이 찔러보기 식으로 공격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러한 전과는 우크라이나군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주 드니프르강 동안 러시아 진지를 도강해서 급습함으로써 러시아군을 콩가강 이남으로 밀어내서 올레스키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근접한 그런 것만 봐도 차후에 있을 대공세를 예감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주민 대피령까지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자포리자주 남반부와 도네츠크주 남서단 요충지 마리우폴을 함락시켜서 러시아 국경에서 흑해 연안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육지를 연결해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육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걸 끌어버림으로써 크림반도를 고립시킨다는 전략이 명백해져 가고 있습니다. 끊어야 할 지역 중간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 언급한 헤르손주 남부지대일 수도 있고 자포리자주의 중심도시 멜리토폴 및 베르디안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오든 러시아 본토와 연결된 크림반도를 고립시킴으로써 탈환하겠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아닐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요? 빠르면 5월 예정인 대반격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의지가 약화되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휴전 협상에 나서라는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탱크 등 많은 무기의 손실과 복구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인 그들은 손실을 대체하고자 70여 년 전에 사용된 T-54, T-55 등 구식 전차까지 꺼내 들고 나오는 판에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기술로 장비를 갖춰가고 있고 또 신설 부대로서는 제37 분리 해병 보병 여단 등 새로운 여단도 창설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CNN과 AP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전투 차량 가운데 98%를 현지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때까지 종합적으로 1,550대 이상의 장갑차와 탱크 230대, 엄청난 양의 탄약 등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재탈환에 나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건 춘계 대공세가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